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어준 방송, 김어준 방송이라고 하면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편파 왜곡 또는 조작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방송에 가끔씩 연예인들이 나타나서 가끔씩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남은희 씨, 탤런트 남은희 씨,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그걸 김어준 관련 소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김어준 씨가 남은희 씨 보고 어디서 봤습니까? 설마 조선일보를 보셨나요? 이러니까 우리는 조선일보 안 봐. 우리는 조선일보 안 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선일보를 안 본다는 거, 안티조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물론 그런 취지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고 조선일보를 안 본다고 하니까 아, 이 남은희 씨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 보니까 남은희 씨가 이 영화 소풍이라는 영화 이걸 이 홍보차 나간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고 하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상당히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뭔가 거기는 좀 이상한 데인데, 자, 하도 왜곡 조작하고 있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연예인들, 특히 탤런트들 이런 분들은 국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이 매체에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은 가끔씩 아주 당황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 가수 남진 씨가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남진 씨, 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보니까 남진 씨가, 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진 씨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다큐멘터리, 남진, 영원한 오빠 남진, 뭐 여기 준비하고 있다고 잠깐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자, 이 김어준하고 대담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또 한 번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야? 자, 이런 싶을 정도로. 이 남진 씨가 여기서 다시 다스베이다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김어준이가. 그러니까 뭐 다스베이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스라는 게 옛날에 이명박 다스 회사, 그걸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데 제가 도와드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가. 그러니까 남진 씨가 아주 큰일 하셨네. 이러니까 앉아있던 좌중 그리고 이 김어준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 이게 의도적으로 남진 씨가 의도치 않는데 이런 질문에 좀 걸려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김어준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정치적인 남진 씨가 여기 들어와서, 자, 나는 다스베이다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스베이다는 김어준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는데 자기가 좀 도와드렸다, 김어준이가 도와드린 프로그램 도와드렸다 이러니까 그래? 아주 큰일 하셨네. 자, 이러니까 마치 남진 씨가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풍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이 김어준은 지금 여러 계층의 사람들, 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평을 넓히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데 이제 남진 씨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총선 때 보면은, 자, 이 성일종 씨인가요? 이 의원의 유세 현장에도 나타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뭔가 우파 진영의 이 그 국회의원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 남진 씨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김어준 방송에 차서 뭐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김어준을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는, 자, 여기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그 프로그램, 남진 씨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 영원한 오빠 뭐 남진, 여기에 뭔가 홍보를 하려고 나왔던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이 김어준이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 이 가수들이나 탤런트들, 연예인들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저 분이 우리 편이구나, 자, 이 김어준은 철저하게 편을 가르는 그런 방송으로 보이는데 우리 편이구나, 그러니까 남은이도 우리 편, 남진도 우리 편, 자, 이렇게 해서 이해되려고 한 것 아닐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워 해야 되겠다. 연예인들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신지 모르시죠? 가시 뱉어? 자. 누구신지 모르시죠? 가시 뱉어? 다스 베다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물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예.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다스. 아, 들은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거다 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갔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는 길을 저희가 도와드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큰일 하셨네. 스베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응? 가스베타? 이명박은 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예.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다스. 아, 들은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거다 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갔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는 길을 저희가 도와드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큰일 하셨네. 자 이렇게 보면 마치 남진 씨를 좀 희화화하는 듯한 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남진 씨는 보니까 1946년생입니다. 우리나라로 78세. 그 어지간한 할아버지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듣는 것도 지금 뭐 아침에 그렇게 굳이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다스베이다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 뭐 가스베다 이러니까 그걸 막 웃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다스라는 거 설명해 주면서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가는데 도와줬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 지금 이 남진 가수가 그야말로 여기 김어준의 이런 말장에 넘어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는데 굳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자 이게 대중 가수들이 정말 이 매체를 잘 출연해야 되겠다. 그 김어준 방송 이런 데 들어가서 자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기 들어가서 완전히 이 김어준 방송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는 걸 아주 큰일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자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훈아 씨는 우리가 다시 소원했지만 광고 지금 광복 79주년인데 과거에 광복 60주년 때 자 광복절은 어쩌면 아예 쉴 데 없는 것도 모르겠다. 광복 쉴 데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 계속해서 뭐 나쁜 XX들이다 뭐 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반일 선전 선동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로 들려서 다시 한 번 더 야 나훈아 씨가 대단했다. 그리고 나훈아 씨는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에서 자기 그 공연에서 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라고 하실 때는 안 갔다. 어떻게 뚱뚱한 거 밑에서 내가 이 노래 부르라면 이 노래 부르고 저 노래 부르라면 저 노래를 내가 부르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다. 다른 가수들은 자 평양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리고 이건희 씨가 불러가지고 생일 때 노래를 좀 부르라 하니까 직접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면 직접 티켓을 끊어가지고 내가 공연할 때 내가 공연할 때 공연장에 와서 봐라. 자, 이런 배짱. 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나훈아 씨가 많은 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그때 이 추석 때도 KBS에 개런티 없이 노 개런티로 출연해가지고 관객 하나도 없는데 다 이 모니터를 연결해가지고 전국 곳에 방송을 하면서 KBS가 빨리 정상화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왕이나 위정자는 없었다. 자,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농계 누나, 유관순 누나, 안중근, 뭐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민초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다. 자,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의 학정 폭정 때문에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로도 되고 또 이 뭐라 그럴까, 국민들에게 자극제도 되고 힘도 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남진 씨가 뭐 그런 어디로, 정치적 어디로 여기 간 건 아니었는데, 자, 이 김호준이가 다스베이다를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뭐 큰일 했네 하는 게 바로 김호준의 이 말하자면 말장난에 뭔가 넘어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일이 아니라, 자, 이런 건 정말 발언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이 같은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는 남은희 씨가 이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리게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손일본 안 봐요. 안 눈을 보이니까 눈이 참 좋으세요.
오늘만 사시는구나. 예, 저는 오늘만 살아요. 근데 왜 선뜻 그 친구 한번 만나볼까 생각하셨어요? 어떤 친구요? 저요. 뭔가 이렇게 꼬챙이가 있는 것 같아서. 꼬챙이가? 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어떤 분인가 좀 뵙고 싶어서. 아, 궁금해가지고? 저런 어떤 놈인가 궁금해서요? 아니, 그렇게 말을 막 하면 어떻게 해. 제가 그래요. 하여튼 궁금하셨구나, 좀. 예. 많이 많이 봤어요. 관찰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관찰하세요? 주로 조선일보에서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조선일보는 안 봐요. 동아일보 뭐지? 어디 잘 숨어 계신가? 또 어느 틈에 어딘가 나오고. 우리 조선일보는 안 봐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 김어준이가 남은 이 씨에게 조선일보라는 프레임, 조선일보가 뭐 거구다 또는 우파들이 본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양문석이는 조선일보를 뭐 없애고 뭘 없애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이 하니까 여기 또 남문희 씨가 우리는 조선일보를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 연예인들이 요 한마디 한마디를 딱 모아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해서 보여주면 그야말로 아 이분들이 좌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자, 그래서 지금 등장한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남은희 씨만 하더라도 나이를 보니까 1941년생입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83세입니다. 그 이분들이 지금 뭐 이 나이에 무슨 이념을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김어준이가 조선일보라는 프레임. 그리고 아까 거기 나왔던 남진 씨에게는 이명박 다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구속시켰다. 감옥 가는데 보내드렸다. 이러니까 남진 씨가 아, 거기 큰일 하셨네. 이러니까 박수를 치고. 자,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아, 지금 이런 매체에 들어가서 뭐 선전한 거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가 뭐 있다 손 치더라도 워낙 이 매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지금은 분열 갈라치기 여기 아주 정 가운데 있고 가장 정치적이고 뭐 그런 매체로 알려져 있는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굉장히 주목도 받고 여기 나온 분들이 설마 저분이 저기서 출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딱 남진 씨가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남은희 씨는 한 5개월 6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남진 씨는 엊그제 나온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김어준의 이 스펙트럼을 더 다양하게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의도하지 않게 아마 여기 이제 구독자가 많고 동시 접속자가 많다고 하니까 홍보차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원치 않게 자 조선일보는 안 봐 이명박 구속시킨 거 그거 큰일 했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각인이 된다는 거 잘 이걸 알고 출연을 하셔야 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